자, 3차 함수가 다음 같이 있는데 마이너스 1컷 매우 지나가고 2에서 접하는 다음에 같이 있다. 근데 지라는 그래프는 F를 절대값 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그러지 우리가? 지라는 그래프는 그리려면 내가 이걸 위에 놔두고서 접어서 이렇게 찍어 올리나 이렇게? 맞아요? 이게 G일 거고. 그 다음에 H를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F에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Y축의 대칭.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줄 오고 이거 마이너스 1로 하는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걸 다시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세 번째 F에다가 절대값이 붙으면 요거 어떻게 그래요? 여기만 남겨서 찍어 붙이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래프 세 개가 있다고 하자. 다음 중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건 찾아라. 그럼 뭐 하면 되겠네. 얘는 F가 G가 이런 거고 얘만 미분 안 되는 거잖아. 한 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H를 그릴 거면은 먼저 여기를 좌우대칭을 시켜놓고 그럼 얘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올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아니지. 이렇게 아니지. 접어서 찍어 올리면 마찬가지 여기만 미분이 안 되겠네. 그럼 얘도 한 개. 그 다음에 I를 그릴 거면 여기만 남겨놓고 근데 여기가 미분값 0이야 그지? 그럼 얘가 접어서 찍어봤자 여기 미분이 되는 건 당연하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얘 미분 다 되겠는데? 그럼 얘는 없고 15번 다음에 대한 2차 함수에서 x값 a부터 변할 때 평균 m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m이 0이면 평균 변화율이 0이다. 근데 저 그래프 그려보니까 1,1에서 꼭점인가요? 이런 식의 2차 함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억보에서 m이 0이라니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딘가 두 점을 자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이 점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애가 A이고 이게 B이고 애가 작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A는 1보다 작고 B는 1보다 크다. 당연하다. 맞다. 기억번. 어? 기억번? 맞지? 니은번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약간 오른쪽 같다는 얘기 아닌가? 전 두 개가? 원래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A 플러스 B는 2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니은번에서 보면 그래프는 1,1에서 꼭점이 있네. 이런 식의 그래프이긴 한데 얘가 지금 A, B가 지금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점이 약간 더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와 B의 중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약간 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려보자 평균 변화율을. 그러면 M이 양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겠는데? 그런 느낌 아닌가 지금? 직역번 A 플러스 B가 EC를 만족하는 점 상수 C값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EC다. 그럼 A 플러스 B의 중점이 C라는 얘기잖아.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A, B가 어떤 얘기도 없고 지금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나는 얘가 1인 거고 아마 의미값이 지금 A 플러스 B니까 뭐 A를 찍고 B를 찍었을 때 여기에 중점 여기 C다. 그건 아니야 지금? 이게 A인 거고 하자. 그렇다 보면 이 C라는 점에서의 미분값 또는 얘랑 평행하냐? 이 질문 아닌가 지금? 항상 그래요? 아니에요? 성립해요? 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아 그냥 해요. 평균변화 구해요 진짜로? A와 B 사이의 평균변화 구해요? 그렇게 기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B-A분의 F of B-F of A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건가?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B-A에다가 저게 2차니까 집어넣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배에다가 B-A 이렇게 되나요? 아니,
되게 마이너스 2네요. 상수야 지워질 거고. 왜 약분하고 약분하고 약분하면 A 플러스 B 남잖아 이게. 그럼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맞죠 이거? 근데 얘가 2C래. 그럼 2C니까 얘가 2C 마이너스 2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요게 지금 평균변화일 값이거든. 근데 C라는 점에서 미분값. 그럼 FS 프라임. EX 마이너스 2인가요? C 넣어봐라. 맞다. 된다. 6번. 17번. 다음에 F가 다음 조건을 맞을 때 F 원 프라임 값고요. FS 프라임은 연속 함수이다. 뭔 말이야?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건가? 나와봐. 모든 실세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f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1분의 2배 f of x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x라고 쓰면 되되 x는 1이 아니다라고 써주는 건가 이렇게? 그럼 이럴 때는 x가 1일 때 얼마냐? 이게 문제 아닌가? 그럼 얘가 fx 프라임 값이 모든 실세대 연속이라면서. 근데 1이 아니라면 여기 위도 연속인 거지. 얘도 연속인 거지. 그럼 1만 하면 연속인 거지. 그럼 이럴 때 연속인을 보장해주면 되는 건가 우리는? 따라서 f of 1 프라임 값하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 프라임이 같으면 되는 건가 이거? fx 프라임 그래프가 연속이다를 이용해서. 그래서 f 1 프라임 값 이 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집어넣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해서 이 1로 간다는 말은 1이 된다가 빠져있는 거거든. 야, 집어넣어요. 그 얘를 계산해보자. 이게 지금 문제인가요? 1을 못 집어넣잖아요. 그럼 집어넣게 해야지. 그럼 x-1이 지워져야 되거든. 지워지나요? 얘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못 집어넣어요? 가끔 니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사소하게 던진 도란마대 진짜 아픈가 봐. 아니 계산하라면서요. 그게 내 지금 6월 답 아니야 답? 근데 F를 아냐고요. 모른다고. 근데 얘가 1로 갈 때 이 값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잖아. 연속이라면.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될 거잖아. 그럼 얘도 x-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무조건. 그치? 그럼 얘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1 집어넣으면 2배 f 1 마이너스 4는 0이더라. 그래서 f1 값은 2인 거예요? 그랬어요. 홍경택. 그랬어요. 아니 뭐 F를 알아야 뭐 정리를 하든지 분명히 뭐 지워지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F가 알려서 자 이렇다 쳐요. 그럼 이 F를 끌고 와요. F of X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당합수란 말도 없어요. 그럼 얘가 X-1 곱하기 어떤 뭐 G of X 이렇게 일단 순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 X-1 이게 웃겨요?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웠다 쳐요. 그래서 이가 얘가 1 집어넣는가 말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 진짜 우리 군인만 고생들 진짜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풀릴 것 같아요? 아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풀어요? 그냥 x제곱 있잖아요. 예. 마이너스가 다 정리해줘요. 일자로. 어떻게 일자로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fx로요. 플러스 2 fx로? 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그냥은 뭐 그냥 그러니까 지워버려? 지워버린 걸로 생각해요. 지워버리고 생각을 해요? 아니 F가 1 생겼다고 했는데 나중에 F가 더 좋아요. 뭐 얘가 1 이거 알아요 뭔지?
아니 이게 그냥 막 지워요? 아 그런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게 정확하게 지울 거 지우고 하더라도 얘를 뭔지 모르니까요. 만약에 내가 자 예를 들면 0이 아 0이 아니죠. 이게 플러스 2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봐요. 얘를 내가 아 좋아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자 x-1 얘 없어져야 돼 분명히. 근데 fx가 이거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2배를 곱해서 빼니까 2배에다가 x-1에 지업 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가면서 x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또다시 분해를 시키면 x-1 이상한데 뭐가 안 맞아 플러스 3x 얘가 플러스 3x 그러면 맞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원래 파트 계산이 이렇게 지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넣습니다 지원값 아냐고 얘 뭔지 아냐고요 그래 답을 낼 거 아니야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건 이 파트야 근데 F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만든 식인 건데 풀려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워요? 딴 글이 지워요? 처음으로 가봅시다 F가 지금 당함수란 말이 없어요. 그럼 몇 차라고 확인도 안 되잖아요. 뭐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나 지금? 얘 지워지고 1 넣어요. 어 좋아요. 2배 지업 1 이러니까 마이너스 5 이게 답인 건데 나 이 값을 아냐고 얘를 알아야 뭐 답을 내줘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죠? 극하적으로는. 얘가 뭔지 알아야 풀죠. 그래서 얘를 갖다 처음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말고, 여기서 4를 더했다 뺐다가 들어가면, 요 부분까지 오고, 여기는 지워서 지우면 되고, 요만큼이 F1 프라임인가요? 근데 이 자체가 사실 F1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요만큼 지워서 F1 프라임 되고 2배 F1 프라임 하고 여기 지우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대나 이렇게 따라서 F1 프라임은 5다 이렇게 나오면 돼. 자 27번 최고차가 1자리인 3차 F에 대해서 G를 다가 정의한다. G가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언제지? 미분값 존재하는 그러니까 G 0프라임 값이 존재를 하면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정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오브 0 플러스 H 마이너스 G 오브 0 값 아닌가 이게 정의 아니야? 이 값이 있으면 미분 가능한 거라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분의 하고서 얘를 넣을 때 0으로 가는 방법이 얘가 가고 있으면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g of h는 얘를 써서 가지는 거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h의 k승분의 f of h 이렇게 되나요? 0일 때 a랍니다 이거죠 이거 얘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한다고 하자 그럴 때 맞는 거 찾아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k를 모르죠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F는 3차라고 했고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K승 F of H
마이너스 a 곱하기 h의 k승 곱해야 되나? 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 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결국. 그런 거죠 지금 논리는? 근데 얘는 자연수래요. 얘가 날지 않을지 몰라 좀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게 f가 3차라고 했거든. 3차인데 이 값이 존재하려면 우선은 얘가 0으로 가면 요 h가 잠깐만 h값이 h값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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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워질 거 지워주고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h가 만약 k값이 만약에 1이면 k가 1이면 얘가 제곱이거든. h 1차고 그냥 3차 아닌가? 자,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k값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논리가 있는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에 3차라면서요. 뭔지 몰라 아직은. 그렇고 상수값이 있고 얘가 이렇게 되세요. 그럼 이 속에서 아마 상수 같은 게 생기시면 안 돼요. 3차라면서요. 그럼 얘가 요 제곱이 다 지워져야 됩니다. 계산이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계산이 떨어지지 값이. 여기에 상수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3h 3승에 2h 제곱에 플러스 h 플러스 1 이래요. 그럼 여기 1이 지워지냐고요? 안 지워져요. 그럼 여기 약분이 안 돼요. 어차피 계산이 덜 떨어지려면 요 h제곱이 지워져야 됩니다. 그럼 제 h제곱이 요 안에서 묶여야 돼요, 식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없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지워져야 돼. 아닌가? 여기 안 지워지고 만약에 이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h야 근데 얘는 3h야 예를 들어서. 그럼 h가 살아있단 말이야. 약분해봤자 약분 다 안 돼. 그럼 또 못 지워. 그럼 여기는 같아야지 이게. 그럼 여기가 ah면 여기도 ah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3차가? 여기는 아직 모르겠고 정확히. 하지만 이제 이 부분 얼마 있고 얼마 있을 텐데 여기 뺄 때 지워지고 그럼 제곱이 약분되면서 0을 넣으면 요 값만 답이 나오겠네. 요 자리 값만. 맞나? 아닌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아, 세모값. 얘가 나와야지. K가 만약 2면 어떻게 돼요? K가 2에요.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h 3승이 돼요. 얘는 f of h가 f of h가 3차라면서 근데 얘가 마이너스 h에 제곱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의 여기 있는 f of h는 아마 이제 얼마의 h 3승이 있겠지만 제곱이 없어져야 되나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같아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없어야지.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약분한 다음에 0을 넣으면 이 값만 답이 나오겠네. 이번엔 답의 의미가 아마 그런 과정이라서 K가 3되면 될까? K가 3되면 얘가 이미 4차야. 분자는 아무래도 3차인데 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절대. 아마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느낌에 지금 기억봐. 어때요? 둘 다 상수 없어야 되잖아요. 뭐지? 왜? 맞네요. 리엄버 G0 프라임 G0 프라임 값이면 요게 지금 G0 프라임 값이니까 야, 무조건 1인가요? 아 문제 써있다. 최고차 계수 1이다. 그럼 얘가 H3등이네. 이것도 없네. 이거 대신에 아까 여기서 이게 만약에 3H라고 하자. 그럼 얘가 지워지고 답이 얼마 나와 이거? 3. 리엄버 틀렸는데? 디귿번 K가 2야. K가 2면 이 상황이거든.
그럼 지제로 값이 1이다. 지제로 값이 1이다. 지제로가 1이다. 아, 얘가 A가 1이다.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1이면 얘도 없어진 거잖아. 그치? 그럼 지워지고 나서 0 넣으면 답이 1 아니야, 이거? 잠깐만. 그냥 애가 문제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스몰 A값이 1이라는 얘기네? 스몰 A가 1이다. F1값, 이 자리, F1값이면은, 이게 F 아니야, 지금? 일주보더라, 2다. 맞다. 28번. 실수 전체에 대한 집합성에는 F와치가 있다. F0는 0다. 그럼 이 말이 0타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f0)라고 쓸 수가 있으니 이거 f0타임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1인가 보다. 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가능해?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식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0에서 미분된 데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에서 미분된 데는 보장을 줘야 미분값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 다음 수란 말 놓고 지금 그냥 일반인 F인데 근데 그 값을 쓸 수가 있냐 없냐 이거지. 만약에 x분의 a니까 저게 x가 0으로 간다. 반려 없으려나? x값 자체가 왼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 이게 되는 건가? 좀 신경 쓰이네.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나 무조건? 0일 때 0이다. 이게 사실 따져보면 1에서 의 미분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원점이 지나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인데 이 점에서의 순간 미분값이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따지면? 왜냐면, 어딘가 x를 찍어라. 그럼 x분의 f of x가 있다. 그러면, 원점하고 얘하고 이건 평균배열이잖아요, 원래. x분의 f of x는. 근데, 리미트, x를 아주 0에 근접을 시켜라.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아주 0에 근접하다 보니,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될 거다. 이게 논리인 건가? 그러다 보니 0에서의 미분값 F0 라고 써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1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이건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 안 되는 거 없나? 물론 왼쪽도 따지면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오면 그지? 3자수라고. 근데 미분값이 F0로 0이야. 근데 이게 1이라고 딱 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게 1입니다 라고 딱 정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1점에서 막 근접을 시키면 나중에 갔을 때 여기가 실제 이 말의 의미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냐 이게. 그런 얘기가 1이다 라고 썼다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가능할 것 같아. 저런 생각. 자, 기억봐.
F와 G에 대해서. 지금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F와 G를 더했는데 F0 더하기 G0가 같다면 G는 0에서 연속입니까? 이게 문제인가요? 그럼 F는 0에서 연속이죠, 지금? 밈이 됐으니까. 그럼 연속이면 얘 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지도 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다. 맞다 라고 해야 될 것 같네. 니은번 마찬가지인가 봐. F 연속이다. 그럼 같다 얘 둘이. 그럼 얘네 둘도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얘도 연속인가 보다. 맞다 라고 쓰면 되는데 뒤급번이 나는 스텝이지 않을까 느낌이? 딱 그지? 이 값이 0에서 미분 가능하면 F와 G를 곱한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렇다면 G의 그 값하고 있어야 되느냐. F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지? 0에서 미분이 가능해. F가 0에서 미분 값 1이란 말이지. 근데 곱한 결과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해. 그렇다면 G에 대한 극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니은 안 된다는데요. 니은? 그거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저 HX로 해서 지금 이 값이 같다는 거 아닌가? 아! 연속이 아니지. 아, 지금 미분 가능이지. 미분 가능이지. 지금 내가 미분을 잠깐만. 내가 막 놓친 거 있나? 놓친 거 있나? 저번에 FX, GX를 HX로. 아, 잠깐. 그 얘기보다. 이게 가능하니? 이게 가능해? 만약에 0이 여기 있어. 0이. 근데 이 값이 1에서 구멍 뚫려서 이렇게 가. 이렇게. 얘도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얘도 접선의 기울기 1이고. 그러면 이거 되는 건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분을 시켰어. 그러면 0 집어넣으면 1 나오게 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x 제곱 더하기 2x? x? 이런 함수 f를 줘. 근데 얘는 0이 아닐 때야. 얘는 원점지라고 하잖아. 플러스 1이라고. 근데 얘는 원점에서는 0이래. x가 0이면. 이런 함수가 또 치자.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해. fx 프라임. 그럼 2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럼 0 집어넣을 때 f0 프라임 값은 1인 거잖아, 원래. 물론 0을 못 집어넣지만. 근데 이게 따지면 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안 되겠다. 잠깐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잠깐만. 안 되겠다. 이 말 때문에 안 돼. 왜냐면, 이게, 얘가 이게 나왔다는 것은 미분을 가기 전에, 얘가 영어로 가면 얘도 영어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F0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놓고서 0에서 연속이라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가능할 것 같아. 그렇다면 0에서 연속임을 보장을 받은 건가 우리는? 그러면 F0값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는 같다라고 보장을 받은 거죠, 이건 실제로? 실제 이 값도 0인 거잖아. 따지면. 다시 보자, 기억법. 그러면 기억법 얘기는 이게 가능한 거네. 그지? 겉셈이니까. 그럼 얘네 뜻이 같아지는 건지, 이렇게? 0이니까, 사실은. 문제는 이게 0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얘가 0이야. 근데 얘 연속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얘 필요 없잖아, 느낌이. 그냥 0 나와버리니까. 그럼 0에 생긴 문제 같은데, 지금. 그러면 발레 들어보자, 발레. 지금 어디면 될까? 그냥 지금 끊어. 그럼 f(x)를 가장 쉽게 x? x? 얘 x를 좋아, x? 지금 끊어버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좀 제발. 응? 아니 이게 x야. 이게 f, f. 이게. 그럼 이 말 다 맞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g라고 하는 함수를 0에서 연속 안에 끊어버리자고. 그러니까 얘는 0에서는 뭐 이래. 1이야, 1. 근데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그럼 얘 극한도 0이. 이쪽도 0이야. 그럼 곱해도 0이야, 이건. 이쪽은. 근데 이미 얘는 여기 있어. 하지만 얘가 0이야. 그 같잖아. 연속이야? 아니지. 이런 빨리 가야 돼. 0 때문에 벌어져. 틀렸다. 비교법. F와 G가 0에서 미분 가능하면 F와 G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극한값 G는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느냐. 고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고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만약에 F가 X야. 근데 G of X는 X분의 1이야. 응, 둘 곱하면 1 아닌가, 1? 1은 미분 가능하잖아, 0에서. 근데 극한이 있어, 0에서? 이거? 없잖아. 아니, 얘 그래프 따져보면, 아니, 머리 빡빡 안 굴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극한값 없잖아, 이거. 틀린 거 아니야, 6번? 왜 오늘까지 이거 계속 기다리야? F가 X야. G가 X인데 1이야. 곱했어. 그럼 0에서 미분이 가능해. 오케이. 1 미분 가능하니까. 아니, 그러면 G 0에다 주시면 되잖아. 이게 G야. 0이 정의 좋... 요거 안 되겠는데요? 얘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실을 바꿔서 주면 실수 전체 정의는 됩니다. 이게 되는데 곱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0 돼버려요. 그럼 둘의 그래프가 1에서 끊어져요. 아, 0에서. 그럼 이미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안 되겠지. 그럼 이런 발레가 아니겠는데, 이거. 점을 써보자. f(x) 곱하기 g(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g(h) 마이너스 f(0) 곱하기 g(0). 요 값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요 값이 있다. 요 값이 있다. 얘가 존재한다고 하자. 그런데 f제로는 제로다. 그럼 필요 없는 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곱하기 g(h)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여기니까. 그런데 이 값은 존재한다며. 이드라며.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h)랑 같아지겠네요. 이 값이. 그럼 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맞다, 2번. 이렇게 써야 되겠네. 발레가 안 되겠네.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상황을 좀 자주 보시죠,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우선? X가 M승인데 X를 M번 곱하자요, 원래는. 근데 N을 무한히 보내면 X를 무한히 곱하자로 바뀐다고. 그 과정에 이 X값과 얘가 다 달라졌지? 근데 우린 여기만 볼 거야. 원래는 X값 범위가 이럴 때, X가 1일 때, 이럴 때, 이럴 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원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얘 필요 없고. 그래서 f(x)는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x가 0과 1 사이일 때 세 개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 이거 커! 그럼 얘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본 문제를 x에 x 나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x에서 나누니까 1 플러스 2 오버 xn 2x제곱에다가 ax제곱 더하기 px에다가 xn을 하면 계속 커지니까 이게 계속 커져서 전체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얼마다? 2x제곱이다. x1이면 넣으세요. 1. 그럼 얼마 나와요? 3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b. 작다. 다 영문답이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a, x제곱 플러스 2분의 px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문제가 f 1 프라임 값이 전장난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요, 첫 번째?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우극한 여기 1 집어넣은 거, 좌극한 여기 1 집어넣은 거 같아야지. 함수값 3개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가 얼마 나와야 돼? A 플러스 B는 4. A 플러스 B는 4. 뭐 때문에? 연속 때문에. 두 번째, 원 트라이가 존재한다. 리미트 정의 쓰는 거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오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오브 1 값 존재한다. 그럼 무조건 정의야. 그런데 얘를 쓰려다 보니까 1 플러스 H 값이 H가 오른쪽 가면 이건 양수 1보다 커. 얘가 음수로 가면 이거 1보다 작고. 맞아? 그럼 이 F를 우극하면 얘를 갖다 써야 되는 거고, 좌극하면 얘를 갖다 써야 돼. 맞지? 근데 결국 이래서 미분값이야. 얘를 미분부터 해. 왜? 미분되는 거 아니니까. 응? 둘 다 미분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게 우미분이야. 여기 1 집어넣으세요. 그게 좌미분이야. 이해했나요? 그럼 1 집어넣은가? A 플러스 2분의 B와 여기 1 집어넣은가? 4가 같은데 여기서 A, B를 빠집니다.